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오 트러스트의 유민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 트러스트의 유민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오 트러스트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인사를 드렸을 때는 무슨 신탁 회사인가, 신용 회사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이오 트러스트라고 하면은 이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은 어디 회사인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무슨 회사입니까? 네. 신탁회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는데, 예. 네. 그,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디센트라는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회사 이름보다는 저희 지갑 이름이 더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최대의 이제 디지털 자산 전자지갑. 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저희, 좀 오랫동안 그 지갑을 만들어 왔고, 오랫동안 한 만큼 또 시장에서 또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타사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미국에는 레저라는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아이유 트러스트의 이제 디센트 지갑이 있는 셈인데. 디센트 지갑은 뭐 저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도 이제 실물도 오늘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하고 많은 사업 종류 중에 왜 월렛, 지갑을 택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아, 네. 저희 창업 스토리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블록체인을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 원래 팀이 있었어요. 저희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팀이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상장을 하고, 대기업 이제 매각도 된 상태에서, 그걸 같이 만들었던 이제 코어 엔지니어 분들하고 사업하셨던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같이 나와서 일단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 전에 하던 일들이 임베디드 보안 분야였거든요. 시큐리티, 네, 인터넷 보안이죠. 좀더 정확하게는 어떤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조만한 디바이스들, 그런 디바이스 안에 보안 기술을 넣는 것들을 이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이제 들어가야 볼까를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후보군 중에 하나가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분야도 있었고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뭐, IoT. 네, IoT, 그러면 기기들에 들어가는 뭐 무슨 개인용 CCTV 같은 것들에 뭐 사생활보험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써먹을 수도 있었고. 매년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중국산 홈캠에 보안이 그렇죠. 뚫려서 사생활이 노출된다.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안 같은 거를 개발을 하셨던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해볼까 하다가, 이제 IoT 말고 이제 블록체인 이제 기술과 시장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블록체인 쪽의 보안이 좀더 많이 필요한 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이제 보안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은, 특히 블록체인 지갑은, 어떤 보호해야 되는 이제 그 키값이 있는데, 그 키값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갖고 있던 자산이 그냥 바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정도의 약간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안 기술을 이쪽 분야에 넣어서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럴 수 있는 이제 블록체인도 사실 할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영역들 중에 이제 지갑이, 이제 저희는 어떤 디바이스의 보안을 좀 잘하던 팀이었으니까 그런 걸 써먹을 수도 있으면서, 지갑은 일종의 어떤 서비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인프라거든요. 블록체인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산들을 뭐그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갑이라는 게 있어야 돼서, 그런 인프라적인 요소라는 것도 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지갑이라는 분야를 택했고요. 그때 당시가 이제 2017년도였으니까, 2017년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이 막 많은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서비스라기보다는 이제 코인 자체의 시장이 형성되고 이제 얼마냐를 따지던 네,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막 많이 올라가던 시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던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할 수, 지갑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하드웨어 지갑도 있지만 뭐 소프트웨어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관들을 위한 지갑들도 있고 이게 다양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고 개인들도 거의 뭐 그냥 거래소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던 일이었고 이제 지갑이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용 금고 역할을 하는 지갑만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고요. 그럼 그런 개인용 금고의 역할을 하는 지갑은 하드웨어 지갑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지갑을 먼저 개발하면서 블록체인 이제 업계에 이제 발을 디뎌놓게 되는 뭐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갑이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지갑, 뭐 콜드 월렛이라고 부르는 손바닥만한 무슨 기기 같은 예전에 MP3만한 거에다가 그렇죠. 이제 네, 자산을 넣어서 네. 네,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네, 저희가 이걸 처음 만들 때에는 이제 모든 이제 하드웨어 지갑도 그렇고 어떤 소프트웨어 형태의 지갑들이 대부분 PC에서 쓰는 지갑들이었어요. 하드웨어 지갑들도 USB로 그냥 PC랑 연결해서 사용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쓸 때는 생각할 때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네. 그 서비스들은 당연히 이제 모바일에서 쓰게 될 것이다. 그건 이제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 때에도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을 이제 상상을 했었고 그래서 뭐 PC에는 뭐 USB를 연결해서 쓸 수 있지만 모바일에선 보통 블루투스로 이제 무선으로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무선 기능을 집어넣고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쓰려면 그 지갑이 내 거라는 걸 그 비밀번호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네. 돌아다니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어떤 행동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 비밀번호가 1, 2, 3, 4네. 만약에 뭐 저 같은 정말 소시민이 쓴다고 하면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알려진 초고액의 코인 자산가의 지갑의 비밀번호를 저 멀리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철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요.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전철에서 패턴으로 열면 그걸 이제 남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생체 인증을 넣으면 그런 이제 리스크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그 모바일 중심이라는 뭐 블루투스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생체 인증, 지문 인증을 집어넣어서 이제 하드웨어 지갑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 블루투스가 탑재되고 지문 인증이 되는 이제 지갑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는 최초로 이제 출시하게 됐었었죠. 그게 이제 2018년도쯤입니다. 세계 최초로 출시를 한 게 있었군요. 아, 네네. 그때 그 당시에 있던 다른 하드웨어 지갑의 종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네, 하드웨어 지갑도 이제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태생 자체가 오픈소스이고 모두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린 세상 속에서 고도의 보안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블록체인 분야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뭐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제 메인넷 같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술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지갑이라는 분야를 이제 선택한 거죠. 네. 뭐 지갑 얘기만 시작부터 주구장창 하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협찬도 아니고 저희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아이오트러스트의 디센트 지갑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숨어있는 진주 뭐 사실 해외 제품들 많이 쓰시긴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제품도 괜찮은 게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이제 보관 툴로서 지갑을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갑 얘기를 방송에서 저도 이제 타사에서도 했었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지갑을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뭐 엄청난 서비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기능이 막 환상적으로 많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랬던 게 이제 불과 1, 2년 전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제 물론 저희는 지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고 있기도 하지만 지갑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17년도, 18년도 이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그냥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 하던 게 이제 많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지갑은 그냥 단순히 뭐 담아두는 목적이었던 거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암호화폐나 뭐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들을 담아두고 있다가 내가 다시 이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거래소에 다시 보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이런 정도의 이제 쓰임. 일종의 뭐 짱박아 놓는 그런 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약간 정말 개인용 금고 같은 느낌의 그런 쓰임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2020년도가 돼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디파이 썸머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어플리케이션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금융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을 가입한 다음에 내가 로그인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서비스들은 내가 회원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 지갑을 그 서비스에 그냥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갑이 그냥 단순하게 보관하고 뭐 전송하고 이런 기능을 넘어서 그런 서비스하고의 연결 지점들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인터넷이 처음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 서비스들이 막 어떤 새로운 웹사이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웹사이트들을 근데 사람들이 찾아가려면 찾기가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들을 찾고 그 웹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어떤 인터넷 포탈이라는 서비스들이 인터넷 초창기에 많이 이렇게 부각되거나 뭐 10만이 알타비스타, 네, 야후, 뭐 야후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네. 그런 포탈 서비스들이 이제 가는 것처럼 지갑에서도 지갑으로 이제 어떤 탈중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연결 지점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2020년도에 이제 탈중앙화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기존에 그냥 단순히 보관만 하던 것에서 어떻게 보면 웹3 서비스들의 좀 포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로 이제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갑들의 기능을 보면 그냥 지갑을 뭐 자산들을 보내고 받는 기능들이 있는 네. 반면에 어떤 서비스에 연결하는 인앱 브라우저 같은 기능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갑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추세이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가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이제 그 뒤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내가 로그인하는 것 대신에 지갑을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지갑이 내 거임을 증명한 다음에 뭔가 쓰는 그러면 일종의 이게 내가 로그인하는 수단으로 쓰게 되니까 그게 좀 더 확장되고 나면 일종의 신원을 증명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도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업비트 같은 거래소를 들어갈 때 카카오톡 인증이나 무슨 뭐 생체 인증,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걸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 지갑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지갑 자산을 가지고 뭔가 어디로 옮기거나 그 지갑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디지털화된 자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아,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생기는 거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많은 것들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갑과 관련된 보안 기술이잖아요, 사실은. 네.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지만 그런 것들의 원천 기술은 사실 유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이 원래 회사들이 몇 군데 없는데 이제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좀 취약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인력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레저에서 감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좀 있기도 했는데 이런 현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어려운 네 어려운 네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크립토 윈터라고 하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장이 이제 조용해지는 네 그 전까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막 있다가 그 관심이 이제 줄어드는 시기
이제 작년부터 뭐 올해까지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좀 길어지다 보면 서비스를 하던 회사들은 이제 서비스를 더 이상 뭐 안 만드는 회사들의 개수도 좀 줄어들게 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 기반으로 움직이는 인프라적인 요소들 지갑도 이제 그런 인프라 중에 하나니까 인프라에 이제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이제 적게 벌어지는 거죠. 도로를 깔아놨는데 그 도로에 이제 차들이 잘 안 다니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좀 길게 되면서 다들 이제 뭐 이렇게 엄청 힘들어하고 계시는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뭐, 네. 뭐 겨울이 지나면 뭐 봄이 오고 여름도 오겠죠. 네. 근데 지난번 왜 이렇게 비관적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지난번에 2018년 19년도에도 이제 크립토 윈터가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준비를 잘 해 놓은 팀들이 이제 새로 뭔가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할 때 그 겨울에 준비를 잘 해 놓은 팀들이 사실 그 탄탄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도 그 겨울을 이제 겪었던 팀이기도 하고 또 오래 되셨으니까 정말 5만 가지 일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 뭐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다 겪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는 이런 시기에 저희가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탄탄하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열심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홍보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레저라든지 업계에 어려운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다 같이 돈을 벌자라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업계의 플레이어들, 특히 한국의 시장을 이끌어갈 플레이어들을 좀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해를 조금 더 해주시는 차원에서 갖고 나오신 제품들 이거 뭔지 짧게라도 좀. 아, 너무 네. 길면 제가 자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하드웨어 지갑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에 나온 거죠. 아, 네. 네, 드라마에 최근에 또 그 6의 날이라는 드라마에 잠깐 한 2초 정도 네. 네. 많이 나왔네요. 네, 출연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고 저희의 주력 제품이고요. 네. 그래서 지문 인증이 되고 뭐 블루투스로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지갑이 있고 네 다음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2년쯤 뒤에 아 좀 더 가벼운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그러기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갑에 이제 좀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신용카드 형태의 한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네. 진짜 진짜 신용카드랑 두께가 똑같아요? 네, 그거랑 규격이 완전히 똑같은. 오, 신기하네요. 네. 버스카드 됩니까? 아, 버스카드는 버스카드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갑이고, 그래서 이런 지갑을 가지고 얘는 여기에 뭔가 디자인들을 입힐 수 있으니까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나 어떤 행사들에 이제 이렇게 이건 이번에 이드콘이라고 네. 이더리움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9월에 열렸었는데 한국 부테린이 화상 통화로 이제 연설한 그거죠. 네 맞습니다. 예. 9월 초에 썼던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요 종류의 지갑을 이제 커스텀해서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거나 뭐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관심 많으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